팀장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 7팀 팀장 한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의상을 입고 계신데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네, 원래는 좀 더 파격적인 의상인데 조금 인터뷰에 앞서서 조금 단정한 모습으로 오늘 지금 잠입수사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외근 나올 때 말고 경찰서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9시까지 출근인데 네, 밖에서 또 일을 하다가 하기 때문에 보통은 9시지만 거의 요즘에는 매일 밤새고 있지 않나. 혹시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주 잘 먹고 있고 밥도 잘 먹지만 제이는 술도 좋아해서 맥주도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차 안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나요? 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니까요. 지금 현재 팀장으로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또 별명이 7등의 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많이 그래도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늘 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죠. 아무래도 저희 선배님도 그렇고 또 나머지 팀원들도 챙기려면 좀 제가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리를 빌어서 전해주고 싶네요. 제이님은 운동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조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헬스장도 다니고 그리고 각종 무술과 그리고 유연성을 위해서 필라테스도 틈틈이 있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남한준이랑 첫사랑이자 아무래도 끝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의 어떤 모습을 봐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사랑해줄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재희에게 차도원이란 어떤 존재? 힘들 때마다 또 나타나서 뭔가 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이 되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게임을 진행할 건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성격 좋은데 업무 못하는 동료 대 일 잘하는데 성격 안 좋은 동료. 일은 못하지만 성격 좋은 네, 저희 7등의 팀 같은 팀을 고르겠습니다. 이유가? 저희 팀이 일 못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났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끈끈하고 실력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또 열정만큼은 또 남들에 뒤지지 않으니까 발로 뛰는 수사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로 질문인데요. 네. 탱크로 100억 벌인데 범인 100명 잡기. 이거는 오연서는 100억 벌기인 것 같고요. 한재희는 100명 잡을 것 같네요. 정말. 네, 그 친구는 남다른 친구예요. 하루 100잔을 기본으로 만드는 미남당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차 검사에 TMI 토크 들으며 검사실 출근하기. 커피 100잔 뽑을게요. 이유가 있을까요? 피곤할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죠. 네, 커피 100잔 내리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렇게 끝이고요. 네. 오늘 수사로 인해 밖에 나와 계신데 그럼 오늘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오늘 또 잔업해야죠. 마지막으로 제이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을 위해 포즈 몇 가지 마치해주세요. 캡처 타임을 위해. 글쎄요. 제이 이런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네.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미남당 친구들 그리고 강력 7팀 동료들이랑 같이 수사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고독하고 한 마리 늑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랬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이는 사람을 믿고 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만쯤 처음 연애니까 다들 이해해주세요. 네, 첫사랑이랑 사귀면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이제 좀 길고 그렇잖아요. 조금 여름이라서 덥고 해서 좀 자르고 싶기도 한데 또 남한준 씨 이상형이 또 머리 긴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정신 없어서 머리를 못 잘랐어요. 조금 머리를 좀 잘라서 이미지 변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연애도 시작했고.